우선 스토리헌터와 함께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였던 곳을 찾아 상황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아파트가 동호수까지 지금 정해져서 군대 입주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런 설계가 과연 확정되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.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사업계획,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짓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는 거거든요. 여기 보면 뭐 건물 외관 색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홍보물 사진이라고 해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 계획과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를 짓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마치 건축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난 조감도. 조합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 믿었답니다. 여기는 지금 정수장으로 되어 있네요. 그래서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선다던 이 땅은 현재 군산시의 소유. 매입이 다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군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뭐 그 광고판 안내판을 붙일 이유도 없죠.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조합 땅이니까.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거는 군산시 땅인 걸로 보이는데요. 대행사는 군산시가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공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. 토지 매입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? 여기가 지금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 예정 부지였나 보죠? 네, 그렇습니다. 조합이 이 땅을 매매 계약을 한 건가요? 아닙니다. 매매 계약을 한 거는 대행사에서 먼저 시유지 땅을 계약을 한 겁니다. 총 계약금, 납입해야 될 계약금 돈이 얼마예요? 매매 대금이? 190억 10만 원입니다. 근데 지금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? 그 땅값의 5%인 9억 5천, 5천을 넣습니다. 그 총 가격이 중간에 중도금 냈고 연체로 냈던 가격이 그 금액이 18억 8천만 원입니다. 2016년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그 조합원 모집을 할 때조차도 연체료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. 토지 매매를 위해 잔금과 연체료 등 무려 260여억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. 96.4%라는 토지 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96.4%라고 하면은 이거는 토지를 전체적인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이걸 계약금만 걸고 연체료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을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. 조합원 모집 당시의 홍보물에는 시유지를 매입해 96%가 넘는 땅을 확보했다는 문구가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.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토지를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손실이 커지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가 된 건데 그 액수가 무려 그 4천만 원, 3천만 원. 이건 굉장히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지역에서 이 사건에서 발생을 한 거죠. 근데 여기는 지금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단 한 필지의 토지 매매 계획을 체결하거나 사용권을 받지를 않았어요, 직접. 전부 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거든요. 땅조차 확보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.